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에 첫 해를 바라보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빌어보곤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년 계획은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 다이어트 하기? 아니면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Nope. 신년 계획이 공부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대학원생들도 있으실 테고 수능, 취업, 자격증,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이 준비되어 있어요. 물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얼마나 잘 저장 시켜주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인 데일 카네기의 성공대화론 책에서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상, 반복, 연상입니다. 이 방법들이 기억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공부를 할 때 이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읽은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네, 건강하게 네. 잘 지내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뵙고 있는데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것도 새로운 맛이 있는데. 그쵸,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력을 뭐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이 이야기는 정확한 수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잠재력이 최대치는 매우 크지만 보통 때 그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더 개발해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그러면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 50%는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인데 10만 쓴다. 이건 약간 네. 과장된 거예요. 뇌의 어느 부분이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는지, 기억이라는 과정이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조, 해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뇌 측두엽이 있는데 그 안쪽에 이 엄지손가락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히포캠프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귀엽죠.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안에 두 마리가 뇌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이 망가지면 기억력이 아주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게 돼요.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는 과정이 이 해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뇌 부위들하고 다양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신경망이라는 걸 이루어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해마는 정상인데 다른 뇌 일부분이 망가지는 경우에도 이상하게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러한 걸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른 뇌 부위들도 같이 도와서 기억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생님 혹시 데일 카네기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네네.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인상인데요. 기억해야 할 것을 전체적으로 뭐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을 동원해가지고 관찰을 하면 기억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링컨은 연설을 외우고 싶은 게 있으면 큰 소리를 내어서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감각을 동원을 했을 때 기억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우리 방금 나눴던 얘기를 미리 들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해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각은 이 후두엽에 자리하고 있어요. 머리 뒤쪽에. 그다음에 청각 중추는 측두엽에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고 연합하는 것은 전두엽이에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우리 뇌 부위 중에 기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예로 드신 링컨의 경우는 그 중에서도 측두엽의 청각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기억에 많이 기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각 적 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 마크 트웨인은 그림 기억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선생님. 단어와 네. 연관된 상황을 그리면서 이렇게 연설문을 네. 외웠다고 해요.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각이에요, 시각.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의 영향력도 가장 큰 거죠. 그 마크 트웨인의 방법이 조금 더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시험 공부할 때 학생 때 책을 보기만 하는 학생 있고 열심히 이렇게 연습장에다 쓰는 학생 있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림이나 도형으로 그리는 것이 기억에 제일 잘 남아요. 인상이라 그러셨잖아요. 인상. 미술에서 인상파라고 기억하시죠? 인상파. 네, 기억나요. 인상을 많이 쓰고 다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떠오르는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기억과 연결시키는 거죠. 조선시대 왕 중에 태조, 세종, 고종 이 세 분에 대해서 만약에 암기할 일이 있다면 무지개 색깔 중에 순서대로 빨강, 주황, 노랑 세 가지를 태조는 빨강, 세종은 주황, 고종은 노랑으로 연결을 시켜놓고 그와 관련된 것은 빨간색 글씨나 빨간색 종이에다가 하고 만약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기억을 떠올릴 때 딱 구분이 돼서 혼동하지 않고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이 그 인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법칙 두 번째는 반복인데요. 이 반복성이 기억력 향상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번 반복하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선생님. 반복이라는 것은 뇌의 구조, 해부학적 위치, 어떤 지리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연결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연결성, 커넥티비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돌에 글씨를 새기듯이 반복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들을 강하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물 생성이 증가해요. 결과적으로 강한 기억력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복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때나 규칙이나 이론 같은 거는 어떻게 반복해서 외워야 되는지 그 기억을 다루는 학자들도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어떤 사실이냐, 법칙이냐 그것을 기억하는 그 기전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외운다.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단순하거든요. 원리도 덧셈의 반복이니까요. 이제 수학 수준으로 올라가서 인수분해라든가 미분방정식 혹은 적분 이런 계산들은 원리를 이해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짧은 기간 안에 하면 나중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공부의 배열을 뭐 매주 월요일 날 한다든가 그러면 일주일 간격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 원리의 기억이 더 강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몇십 초에서 몇 분 사이, 길다고 하는 것은 몇십 분, 몇 시간, 심지어는 하루 이틀 후에 그렇게 길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반복 효과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억의 법칙 세 번째는 연상이에요. 이제 기억이 나는 사물과 단서를 연상시켜가지고 기억하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네네. 이런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어져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미 내가 기억한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이미 내 생활과 인생 속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억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연상을 활용하면 기억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딱 들어설 때 현관문이 있죠. 가장 먼저 현관문. 그 다음에 신발장이 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집에 들어갈 때와 연상해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강아지가 현관문에서 오줌을 싸고 고양이는 신발장에 뛰어 올라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요. 이걸 잊어버리기는 어렵거든요. 만약에 강아지와 고양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나중에 잊어버리기 쉬운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문에 들어가는 순서와 연결시켜서 연상함으로 해서 순서와 대상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연상을 이거를 공부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은 드라마 주인공이 했던 얘기예요. 실제로. 자기만의 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아주 자잘한 사물을 다 기억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PD님이 집에 들어가면은 사물을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수십 개, 백 개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내가 외워야 할 게 30개가 갑자기 주어진다면 하나씩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업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선생님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저만의 비법인데요. 기억하기 쉬운 것과 기억하기 어려운 것을 일단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반복이 가장 단순한 거예요. 외우기 쉬울 것 같고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은 반복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중간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인상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연결시켜주는 게 연상이에요. 그래서 외우기가 가장 어렵고 가짓수가 많은 것에 연상을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약간 차등을 두어서 적용을 한다면 나 나름대로의 기억 노하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완전 좋은 꿀팁인데요. 이제 공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공부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할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의무사항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부담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부담이 기억의 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앞에서 설명한 인상, 반복, 연상 이런 효율적 도구를 잘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세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그림을 그리거나 여러 가지 색상의 펜을 활용해서 기억하는 인상법, 짧은 간격 혹은 긴 간격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반복법, 단서를 연상시켜서 기억하는 연상법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 세우신 계획들 모두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